찬송가 484장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뢸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331장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저의 길 시에 달려 저여
고치려 이제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4절 5절 한 손을 가슴에 얹고 한 손을 높이 드시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4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변인과 소말라도 소용입니다. 나 이제 믿고옵니다. 나 이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멀리 떠나 세상에 속해 있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40일 호렙산 기도회에 이 미명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대에 나가 있는 아들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례를 주님께 맡기는 자녀들,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야 되겠나이다. 이 민족이 바로 서야 되겠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이 시간에도 분당과 상계 부천한 수도원 일산 분당에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모스코바에서 뉴질랜드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마다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선도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감독회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남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갱신되어야 되겠습니다. 개혁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또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안강수 목사님과 배동윤 감독님, 장기천 감독님, 김지길 감독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읽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열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훔쳐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내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 떨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돌려하라 하시니 바람이 일으키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신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희 위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므로 하였더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진 후에 물이 갈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새벽 시간에는 시험을 만난 사람들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해가 질 때에 그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호수 건너편에 갈 때에 광풍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부터 활동하시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주위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불고 광풍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기자도 보면은 광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미친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개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나게 돼서 모두 두려워서 떨고 놀라고 근심과 걱정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면 또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 하면은 이러한 바람이 없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시험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은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늘 시험과 환난과 광풍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로 좋은 신앙인들도 인생의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홍해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건너서 사흘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광야의 사흘길을 건넌 다음에 만난 것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겨우겨우 사흘 동안 물을 찾아서 와서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쓴 물이었다는 겁니다. 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곳에 물을 마시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자는 대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가운데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단물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마라와 같은 쓴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험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허물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허물 까닭에 내가 이 병상에 누워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성서에 보면은 시험을 만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시험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 요나의 죄 때문에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허물 없이 믿음으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험이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춤추며 찬송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래도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허물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망하고 자녀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에,
시험을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또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에, 좀 더 의롭게 살 때에, 하나님에게 정결하게 살 때에, 그때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나쁜 신앙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생활을 하다가 주변에 어떤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를 당할 때에, 그것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욥의 허물 때문에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마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살아갈 때에, 의롭게 살아갈 때에, 그곳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허물이 아니라 내 바른 신앙 때문에, 나의 성결한 삶 때문에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약속을 주시기 위한 전주고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냥 묵어서 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지니까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온 제자들을 끊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던지, 하루 종일 설교하셨으니까 힘드셨겠지요. 걔 배에 가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좋은 말씀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 왜 선생님은 주무시고 있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또 40절에 보면은 배가 기웃뚱거리니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면서 이젠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일어날 때에, 시험이 당했을 때에 이 제자들과 같이 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 둡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당하게 되면,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주일 정도, 두 주일 정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풍랑이 자지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10년, 20년.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20년 동안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두 주주 풍랑이 일다가 잔잔해지면 그만일 텐데 평생을. 그 어떤 할머니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왼수요. 자식이 왼수라는 게 평생 내 풍랑이래, 내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자식을 버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자식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풍랑 앞에서도 허둥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마가복음 4장 40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풍랑 앞에서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대처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사업과 장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동료들과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모든 풍랑을 믿음으로 대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나의 건강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풍랑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자녀들이 근심 걱정에 나를 괴롭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풍랑이, 우리의 시험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34면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문제를 갖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시험을 지나고 나면 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마라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지나고 나서, 환란이 지나고 나서, 시험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생수가 넘치는 엘림의 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헤쳐나갑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풍랑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풍랑이 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올 때에 그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해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주님께 간구하게 싸우니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심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기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국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김선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10분 이상씩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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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광야의 대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납니다. 기업의 문제를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한 자녀들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날마다 기도하며 공부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기업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 귀한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허가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상사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직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직장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신정 성도님 다발성 신경염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놓아 붙잡아 주시옵소서.